지나고 나면 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담양 리조트 찾아주시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명소 네.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전남을 대표하는 뭐 명소가 또 이곳으로 그렇습니다. 담양 리조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오나 지금 오나 늘 뭐 10년 전이나 늘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늘은 뭐 대기하고 있는 가수들도 노래 또한 쭉쭉쭉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럼 소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가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천생연분 만나셨을까요? 천생연분이란 타이틀곡으로
전국을 누비며 활동하는 가수죠. 가수 양현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현재 양보 부탁합니다.
YNC의 무대. 네, 멋진 무대였지요. 왜 천생연분이에요? 네, 천생연분. 천생연분. 뭐 작품 만나셨겠죠? 이 노래 부르고 다니시니까. 예, 네. 참 모습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씨가.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최감독의 뮤직 TV. 예, 뮤직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상박 씨. 예. 남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남강은 남쪽에서 흐르는 강이 남강인데. 살롱. 아재개그네. 동강은 동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아재개그야. 동강은 동강은 저쪽에 있고 나주 쪽에 있고. 예? 남강은 아마 진주 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진주 쪽에. 진주 예. 논개가 그 외장. 그렇죠. 그 껴안고. 네. 가락지 끼고. 이제 막 나온다. 네, 그래서 이분이 다음에 예? 노래하실 이분이. 예. 남강의 추억이 있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노래 제목이 남강의 추억이라는 곡으로 요즘에 뭐 TV나 우리 전국으로 가요 TV 보시면은 이분의 얼굴이 보이십니다. 가수 허윤 씨를 무대로 모실게요. 남강의 추억. 아버님이 너무 그리워.
다음은 섬진강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네. 함께 네. 배경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민요, 타령 이런 것들을 우리 실버 회원들께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실버가요 노래 전문 강사 네 지도해 주시는 네. 분이시죠 네. 자 모셔보죠
조수미 강사님을 무대로 모실게요. 다시 상경 부탁합니다. 나는 졌어.
아, 전문 강사. 예, 아, 실버 이야. 전문 노래 강사.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야, 제가 노래는 정말 제가 만들어지게 잘하신다.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예, 예. 이렇게 실록이 우거진 우리 담양리조트에서 하니까 예. 대기하고 있는 가수님들이 예. 아마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예. 노래가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맞죠. 네네. 예. 자, 여러분께서는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아, 이분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이분을 보면은요. 뭘 주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 자체가 또 주체를 못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네? 이분의 노래를 또 들어보면 또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분은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춤으로 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냥 두 가지 합작으로 이렇게 주체를 할 수 있게 지금 다 본인이 조절을 하십니다. 주체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가수 예. 주채연 씨를 무대로 모실게요. 당신뿐이라고. 뿐이라고 가요뮤직 TV 뿐이라고 당신뿐이라고 한 곡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김재희 씨 가수의 노래 옛사랑 한 곡 더 올리는데요. 옛사랑이든 현재 사랑이든 아름다운 사랑이니까
한번 사랑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느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장소가 담양 리조트예요. 담양 리조트는 여기 금성산 자락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 금성산성 있고, 네. 그 산성 위에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행사 때 한번 올라가 봤어요. 네, 예. 올라갔죠. 아, 멋진 그림이 배경이 되는 산성과 그 뭐죠? 이렇게 누각 있는 거. 네. 그 사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금성산성 밑에 있는 자락에 있는 담양 리조트. 예, 여러분 또 많이 와보 주시고요. 정말 경치도 좋고 깨끗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에 또 소개해 예. 올리겠습니다. 아유,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체구에서 카랑카랑한 음색으로 노래를 아주 잘 하시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예, 이러세요. 아유,
얼굴도 뭐 배우 여러분들 황신혜 아시죠? 네. 못지않게 예쁘십니다. 배우 황신혜 씨하고 똑같으죠? 네. 노래는 또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분이 요새 부르는 노래가 딱 이만큼만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이것도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아 그래요? 네. 예. 어떻게 바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가수 양상박 씨가 예. 직접 아유. 작사 작곡을 해서 아유. 그 이분 황신혜 씨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기 때문에 예. 이분께 드린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딱 이만큼만. 그렇습니다. 황신혜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황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 딱 이만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용임 씨가 불렀습니다. 훨훨훨 들려드리겠습니다.
불러도 네. 그 열창, 그렇죠.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런데 네. 저 정말 최고에서 어떻게 그 열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네. 굉장히 보람이 커요. 제 노래를 제가 네. 양삼복 씨가 직접 불러주시니까 아유 정말 참 노래가 주인을 잘 만났구나. 예. 아이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께서는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 함께하고 계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신다는 거 아시죠? 예.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가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녹화장에 들어오면서요,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이 노래가 뭐였더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지금 벌써 곡이 여기저기 TV에 많이 나와서 네 귀에 익었습니다. 예. 가수 소개할까요? 예. 가수 윤여정 씨를 무대로 모실게요. 너 때문이야.
달려뮤직 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그 행복하고 즐거움 가득한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청춘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최강덕의 가요뮤직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예.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아유, 우리 최강덕님께서 우리 빛나는 씨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광고해 주셔서. 예. 자, 여러분, 예, 우리 최강덕의 가요뮤직 TV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장소는요. 네. 담양 리조트 수영장 앞이에요, 여기가. 네. 앞 상황인데, 우리 금산산성 자락 밑에 있는 담양 리조트. 정말 경치 좋고 깔끔하고, 많은 손님들이
포평을 내리는 그런 네. 좋은 환경의 리조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소개 부탁드릴까요? 자, 이번 고향 열차라는 곡으로 전국을 활발하게 누비고 다니는 가수죠. 멋진 훈남 가수입니다. 네, 멋지게 그냥 모습이 참 멋지신 분이에요. 네, 가수 백영진 씨를 무대로 모실게요. 고향 열차. 전라남도 장성군입니다. 장성군이 다 자기 고향이세요? 네, 장성군 황녕면. 황녕면? 옥정리. 네, 아이고 황녕면 옥정리.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가수는요. 네. 네. 멀리 계시는 가수도 아니고 항상 제 곁에서 저와 함께 MC도 진행하시고 네. 또 멋진 노래 정말 잘하시는 가수로 네. 여기저기 잘 팔려다니는 가수입니다. 이분이 네. 예, 10번 가면 저는 3번이나 밖에 못 가요.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좀 해주세요. 시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저보다 수학이 훨씬 많으신, 수입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예, 참, 그래서 어쩔 때는 약도 오르지만은, 간간이 저한테 밥도 한 번씩 사주신다니까, 그냥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가수는요, 예, 우리 빛나라 가수님입니다. 제가 아까 어디 고향이 어디냐 부르셨었죠? 네. 예, 이분이 부르실 곡목이 바로 본인의 고향을 노래했습니다. 자, 빛나라 씨! 무대입니다.
황영과 그사람 부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빛나라 가수님 방금 네. 황영광 풋사랑 네. 네, 자랑 좀 하셔야죠. 자랑. 아, 황영광 풋사랑이요? 예. 황영광 풋사랑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예. 제가 어릴 적 황영광에서 뛰놀던 예. 그런 추억을 담아서 노래를 직접 써서 제가 아. 불러보는 곡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전 진짜 새끼손가락 그런 친구 있었어요? 있죠. 아, 지금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비밀입니다. 비밀입니다. 왜냐면 예? 저희 그 어릴 적 동창 친구들이 다 질투하니까. 아, 질투하니까. 네네네. 그거 비밀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동창이 그럼 남자 동창이 몇 명이었을까? 그 중에 한 남이 있었겠네. 그렇죠. 한 놈.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담양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청암동의 가요 뮤직 TV 함께 네.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는 또 빛나라 씨가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늘 제게 돼서 이렇게 뭐 MC면 MC 또 저희들이 또 듀엣곡도 많이 불렀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특히나 뭐 작사, 작곡, 아이고. 노래 직접 부르는 거. 네. 너무 우리 뛰어난 것 같아. 네, 그냥 대충 해주세요. 아까 황신혜 가수에게
그 노래 주었듯이 요즘에는 작곡 활동으로 더더욱 또 바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많이 받으시죠? 아이고, 맞습니다. 밥도 사고 좀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행사 때서 밥을 사드리니까. 아, 예. 저는 저작권료 나오면 밥 사드릴게요. 네네. 자, 모시겠습니다. 가수 양삼박 씨의 무대입니다. 장성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이 장성이고 네. 우리 장성 사람끼리 한번 자리해 봅시다. 네, 오늘쯤은 뭐 담양이라도 한번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셨네. 그러셨네. 네, 오늘 담양 리조트에서 함께하는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담양 리조트에서 열리는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애청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 감독의 가요뮤직 TV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빛나라 양삼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